잘 지내셨어요? 요즘 참 맛있는 오이예요. 오늘은 칼로리는 적고 영양소는 많은 요 오이로 먹기 참 좋은 제철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오이와 나무젓가락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 양끝을 잘라내 주세요. 오이 양옆에 나무젓가락을 놓고 오이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이 깊이 들어가서 오이가 똑 잘라지지 않도록 나무젓가락을 놓고 톡톡톡톡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 뼘 정도 되는 오이 6개를 앞뒤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톡톡톡톡 뒤집어서 어슷하게 톡톡톡톡 쭉 톡톡톡톡 뒤집어서 어슷하게 톡톡톡톡 쭉. 재미있죠? 오이에 칼집을 넣어주면 오이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게 생긴답니다. 물 500ml에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은 오이를 그냥 절여 무치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먹기에 불편하거든요. 손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톡톡 잘라서 넣어주세요. 위아래 소금물 골고루 섞어주고 10분간 절여주세요.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요. 아미노스 또는 진간장 한 큰술을 넣고 식초 한 큰술이 필요한데요. 식초 대신 레몬을 넣어도 좋아요. 건강상 유익한 점이 참 많은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즙을 넣으면 오이 샐러드처럼 즐길 수 있거든요. 레몬을 잘라서 즙을 넣으면 제일 맛있고요. 이렇게 식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레몬즙을 사용해도 좋죠. 레몬즙이나 식초 한 큰술을 넣고 케인 슈거 한 큰술, 다진 마늘도 한 큰술, 참기름도 한 큰술, 통깨도 한 큰술, 모두 한 큰술씩 넣고 고춧가루는 한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조금 더 맛있으라고 양파를 잘게 다져서 두 큰술 넣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절여둔 오이를 체에 쏟고 소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찬물로 헹궈주세요. 물기 탁탁 털어내고 그릇에 담아줍니다. 다 되었어요. 만들어두었던 맛있는 양념을 올리고 골고루 골고루 섞어주면 요즘 먹기 딱 좋은 맛있는 오이 무침 완성이랍니다. 양념이 오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공간이 많아서 바로 만들어 먹어도 바로 맛있는 아삭아삭한 오이 무침이에요. 와,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현미밥 한 숟가락 뜨고 밥 위에 척 걸쳐서 한 입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반찬인데다 만들기도 재밌는 음식이라 무더운 여름 정말 최고의 오이 반찬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름엔 친구처럼 가까이 하면 좋은 채소, 오이로 아삭아삭 시원하게 오이 무침 만들어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